전구지는 맛있네. 맛있어. 아, 좋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면 더욱 생각나는 음식이죠. 서민들의 빈속을 뜨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국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 구수한 순대국밥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음식점. 식사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주인장이 이토록 바쁘다 보니 반찬 정도는 손님이 직접 갖다 먹습니다. 이토록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국밥. 뽀얀 육수에 감칠맛 나는 양념장을 풀고 한 숟가락 가득 뜨면 한 끼 식사로 제격이죠. 이 집의 맛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순댓국의 주인공인 순대를 썰어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으로 뚝배기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당면과 푸짐한 머릿고기는 기본이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끝? 에이, 거짓말이시죠? 그런데 정말 육수만 넣어 그대로 끓여서 가지고 갑니다. 맛의 비밀은 정녕 없는 걸까요? 저희 한번 육수를 한번 보실래요? 자신 있게 제작진을 데리고 가는 사장님. 짜잔! 이게 바로 우리 소고기 사골 육수거든요. 24시간 끓고 있는 바로 이 육수가 다른 집과의 차이랍니다. 아, 우리는 직접 이렇게 소고기 사골로 직접 끓여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사실 말에 어디를 가도 다 순대국집이라고 하면 다 돼지 사골로 해가지고 돼지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고기 사골. 소고기 사골로 하게 되면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맛이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런데 돼지 대신 소고기 육수를 쓰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3,900원이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 혹시나 싶어 메뉴를 확인해보니 3,900원 확실합니다. 너무 많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윤보다도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시고 만족을 느끼면 저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유독 혼자 온 손님이 많은 식당. 외로운 손님들에게 저렴하지만 푸짐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가격을 3,900원으로 안녕하세요. 정했답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챙기는 사장님. 여기엔 사장님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개인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2012년도에 왔어요. 2012년 4월 달에 입국했고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거쳐서 그래서 당당한 대한국민이 한 사람으로 됐고요. 주수진 사장님은 탈북민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온 남한에서 처음부터 음식점 창업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중국말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든가 뭐 이런 관광 쪽으로 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저보다도 중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능력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두루두루도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해보고 주유소에서 일해보고 어쨌든 돈 되는 일은 그래도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힘든 시절 떠오른 것은 남한에서 가장 배고팠을 때 먹었던 순댓국이었답니다. 여러 집에 들어갔지만은 다 돼지가 나오더라고요. 다 돼지 사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수가 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개발해서 더 맛있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골로 해가지고 거기다 순대국을 넣으면 어떨까. 찹쌀과 채소,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드는 북한 순대는 당면을 넣는 남한 순대와 맛이 다릅니다.
하지만 탈북민이라고 북한 음식을 고집하기보다 남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순대를 사용하고 그 대신 육수에 변화를 준 것이 성공 비결이었던 겁니다.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한번 먹어보고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가고 그래가지고 어느 손님들이 또 많이 오고 그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점점 손님이 불어나게 되고 네, 학생들도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유지되고 있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 그런데 주수진 사장이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가 저희 2호점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호점을 낼 만큼 장사에 자리가 잡히자 주변을 둘러보게 됐다는 사장님. 이곳의 직원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쨌든 한번 내가 차리는 가게 어디면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정착 안착이 돼가지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도 너가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얻는 거니까 뭐 어느 하고 내일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탈북민 직원의 경제적인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3호점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랍니다. 같은 이북에서 왔고 고생도 했고 그러면 그만한 정도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도와주게 됐어요. 누구든 열심히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공하겠다는 노력이 그런 결과가 보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렵게 얻은 성공 노하우지만 노력하는 탈북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주수진 사장님. 그녀가 만드는 순댓국처럼 따뜻한 온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